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플라이백 방식의 SNPS 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SNPS를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때 가장 막막한 것이 전원 트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PS를 처음 공부를 할때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뜯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원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SNPS에 대한 난해함을 많이 느꼈었고,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려는 목적으로 SNPS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트는 입문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키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능이 많이 내재된 PWM IC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IC는 파워 인테그레이션사의 TNI-267PN 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칩에는 각종 보호 기능들이 많고 FET가 함께 내장이 되어 있어서 회로를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측은 여기는 지금 12V 채널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5V의 양전원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의 제작 난이도만 본다면 완전 입문급은 아니고요. 한 중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레이백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플레이백 방식의 SNPS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5V의 양전원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채널은 피드백을 받지 않고 12V의 채널로만 피드백을 받는 구성으로 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SNPS의 트랜스포머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회로도에서 어떤 부품을 설계한, 뭐 이렇게 설계한 이유라든지 그 부품을 선정한 이유, 뭐 회로도의 동작 원리, 이런 걸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부품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트랜스포머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쉽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좀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설계의 어떤 효율 면에서는 100%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설계를 좀더 좋게 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권선을 사용을 해서 뭐좀더 다르게 권선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권선만을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SNPS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에나멜 동선들을 구비를 하시는 건 아무래도 많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의 권선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은 좀 설계 면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양이 100%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SNPS 키트를 다루시면서 SNPS 회로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서는 일단 당장 키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올릴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키트 조립 시의 유의사항,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먼저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SNPS 키트를 설계할 때뭐이 부품은 왜 썼는지, 아니면 이런 종류의 부품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의 설계 방식, 설계 이유라든지 아니면 설계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